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버워치릭으로 인사드립니다. 자, 10주차 동부지역의 미드시즌 매드니스 이제 마지막 주차 대결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트 정세림이고요. 장지수 해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동부지역 일단 순위를 이번 주차에 모두 정하게 됩니다. 서부는 뭐 일찌감치 결정이 났고요. 동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두 팀, 필라델피아 퓨전 그리고 청도터즈 이 두 팀의 성적에 따라서 순위가 최종 결정이 나는 거죠. 네, 서부에서는 이제 런던이 이번 매드 시즌에서 정말 폭주하면서 말 그대로 이제 순위를 좀 뒤바꿔놨는데 동부는 아직까지는 큰 변화 없이 그대로 갈 것처럼 보여요. 예. 지난번 키오프 클래시에서 진출했던 네 팀이 그대로 이제 상위 네 팀에 랭크되어 있고 이제 남아 있는 경기를 봤을 때 청도에게 아직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건 분명하지만 네, 퓨전이 굉장히 좀 유리한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사실 이번 미드 시즌 매드니스가 굉장히 방식이 특이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오버워치 리그에서는 없었던 그래서 5월, 6월 전체를 다 합산한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미드 시즌 매드니스의 토너먼트에 진출을 하느냐 못하느냐 결정이 나기 때문에 이런 순위가 진행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킹오브 클래시에서 이제 주어진 리그 포인트까지 합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정규 시즌 승수는 지금 퓨전이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정말 힘들게 경기를 진행하면서 1승 3패라면 사실 정규 시즌 순위는 매우 낮은데 리그 포인트 벌어놓은 그 2점이 맞아요. 아직까지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래서 토너먼트의 성적이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일단 필라델피아 퓨전 남은 경기 광저우 오늘전 그 다음에 이제 서울전 이렇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퓨전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 최대한 깔끔하게 이기고 서울전을 준비해야 됩니다. 네, 오늘 경기를 이기게 되면 굉장히 유리해지고요. 오늘 경기 지게 되면 이제 좀 많이 애매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광저우 상대로 정말 순위가 필요한데 광저우는 사실 지금 퓨전보다 더 힘든 상황이라서 그렇죠. 지금 킹오브 클래시 첫 경기 발리언트전을 이기고 나서 내리 패배를 하면서 9연패를 달성하고 있거든요. 이게 빨리 좀 끊겨야 되는데 하지만 필라델피아 퓨전이 뭐 지금 눈을 부릅뜨고 승리를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분위기 좋잖아요. 벨로스레아. 근데 벨로스레아 선수는 항상 보면 되게 우쌍이죠. 네, 항상 웃고 있어요. 이런 게 중요해요. 예. 맞아요. 사회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항상 웃는 얼굴에 우리가 뭐라 할 수 없잖아요. 예. 자, 그리고 지금 사실 필라델피아 퓨전이요 항저우에 신승했지만 다시 상하이전 0-3 패배. 그래서 사실 미드시즌 매드니스 성적 자체는 1승 3패 좋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뭐랄까요, 이 팀이 이번 미드시즌 매드니스에서 보여주는 성적이 맞나라는 생각으로 잘 어울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더 승리를 가져가야 되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광저우 차지입니다. 지난 경기 최재환 선수가 정말 잘했어요. 네. 힘조로 진짜 말도 안 되게 썼어요. 맞아요. 흔들어졌어요. 상대가 좀 강력하긴 했죠. 상대가 이제 서울 다이너스틱이긴 했는데 제가 서울 다이너스틱 앞에 이런 말 붙이기를 좋았는데 왜? 네, 그 정도로 지금 이제 많은 서울 팬들이 왜 우리 서울을 공감하실 거예요. 네. 이제 이번 시즌 시작할 때는 이용 선수의 좀 레킹볼을 쟁탈전에서 좀 적극적으로 기용해 봤는데 결과가 좋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최근 경기에서부터는 그냥 크롱 선수가 쭉 나와서 크롱 선수가 둠티스트를 한 게 있더라고요. 이게 1번으로 쭉 나가고 있는데요. 그렇죠. 문제는 좀 실수가 굉장히 많고 뭐 상대가 강했다는 걸 감안해봐도 본인들이 너무나 쉽게 포지션이 무너지거나 미스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최재환 선수가 한쪽으로 두 명을 잡고 시작해도 지는 이런 좀 충격적인 장면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예, 선수들이 진짜 일방적으로 그냥 얻어 터진다. 그렇죠. 이런 표현을 써도 될 만큼 선수들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경기들이 연속되다 보니까 선수들이 카메라에 비춰진 얼굴 표정도 뭐 안 좋고 저희들 마음도 안 좋고 야 근데 뭐 만만한 팀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광저우 입장에서는 이 연패를 끊기가 쉽지 않은데요. 자,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선수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정말 뻔하고 재미없는 얘기인 거 알아요. 아는데 야 그럼 그만을 하세요. 이럴 순 없잖아요. 근데 진짜 몰라요. 퓨전이 항상 매년 뭔가 질면 안 되는 팀. 무조건 잡아야 되는 팀한테 졌던 기억이 있어요. 작년 발리언트에게. 아, 그럼요. 문바니 완마. 그리고 물러갔잖아요. 기억나요. 광저우 찾으라고 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맞아요. 게다가 최승희 선수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그럼요. 사고 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 승리를 가져가지 못하더라도 세트마다 거두는 승리, 라운드마다 거두는 승리 이런 것들이 다 쌓이는 거거든요. 힘을 내야 됩니다. 프롱의 투피스트로 먼저 나가고 최상의 트레이서. 퓨전은 반대로
티브리 불 애쉬 소전 이거는 조합 굉장히 특이한 조합을 구성했거든요. 네, 필라델피아 퓨전이 워낙 도깨비 같이 이런저런 조합들을 많이 예, 쓰는 팀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 좀 편한 대로 들고 나왔습니다. 제스트의 소전. 이것도 이거 둠트가 잘 들어가서 모르겠는데요. 둠트스트가 잘 밀치면 충분히 불쌍치는 무력화시킬 수 있고 거기에 들어오는 최세한 트레이서가 포커싱만 잘해주면 근데 지금 생각보다 좀 지금 허공을 가리면서 너무 쉽게 첫번째 거점을 내줍니다. 이게 사실 크롱의 역할이 큰데 잘 되었죠? 볼 밸런스를요! 실패! 이걸 또 케어 받습니다. 상대가 지금 스킬이 빠졌을 정도가 임 좋아요. 네, 제스트 맞았었죠. 좋아합니다. 다시 한번 크롱! 기다렸어요! 그렇지만 최력이 으쌰로! 버텼어요. 에임가시 올려줬습니다. 이거 슈퍼캐리 했죠. 포커싱이 좀 매끄럽지 못했고 그래도 디벨로 상대가 레킹볼이라 서로 지금 에임 싸움인데 디벨로 선수가 지금 벌써 군게이지가 75%? 그러네요. 그리고 탱커를 하나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진짜 일단 광저우 입장에서는 뺏어와야 되는데요. 확실히 이제 아나를 기용하다 보니까 벨로스리아 선수가 지금 트랩 없잖아요. 혼자 들어가다 계속 잠드는 거 맞볼 이후에 근데 픽셀을 재워놨고 근데 불쌍 올렸죠. 자, 네. 잘 붙일 수 있나? 크롱 이걸 잘 쳤어요. 두 번째! 이건 못 살죠. 그쵸. 끝나자마자 벨로스레어가 하나를 데려갑니다만 전체 승리는 광저우가 일단 거점을 챙겨왔어요. 자, 지금 이제 체력이 없어서 추격! 이건 뭐 잘 붙여갔죠? 애쉬 입장에서는 걸렸구나. 네. 끝났다. 거점도 가져왔어요. 예. 근데 이거 광저우 입장에서는 사실상 너무 금방 뺏겼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들이 꽤 많이 광저우 경기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유리한 상황을 좀 쭉 붙이고 엿가락처럼 늘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밥을 쓰라도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밥 갑니다. 들어왔고요. 직봉 매트리스 구성에서 이번에 떨어진 분 나와서 들어왔어요. 맞아, 나갔어요. 그걸 득달같이 픽사가 보고 케어를 해줬고요. 자, 지금 확실히 이게 둠피스 트랙가 잘 들어가면 워낙에 상대가 떨어지기 좋은 곳에 있고 레킹볼이 흔드는 거를 유니크 선수가 잘 막아줘서 원래는 이제 광저우 차지게 둠츠가 좀 활약하는 그림이 좀 더 나왔어야 되는데 확실히 크롱 선수가 지금 둠피스를 잡은 지 얼마 안 돼서 로켓 펀치가 좀 빗나가는 장면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퓨전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살짝 흔들리는가 싶었는데 그다음부터는 약간 크롱 선수의 움직임을 읽는 듯한 대처가 되죠. 자, 이번에 집결도 있어서 자, 나눠받고 들어가서 진영을 제대로 붕괴시키지 못하면 힘들 것 같은데요. 네, 98, 99, 일단 99까지 찍어놨고 근데 궁 상황도 좋아서 저 최세원 하지만 바로 교환 나노를 최세원이 받았기 때문에 밥까지 올라가서 밟아야 되는데 초월 자, 이 초월에 킬이 안 나오면 힘들 것 같은데 제스트가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밥이 꽤나 잘 쏘기는 했어요. 디벨로 뺏어옵니다. 네. 자, 경기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게임 소리에 싱크가 안 맞아요. 죄송합니다. 지금 뭔가 송출 자체에서 오늘 오디오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대신 사과드리고 자, 빨리 좀 수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저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살짝 지금 조절하고 있어요. 자, 퓨전이 그냥 조합을 바꿨네요. 그렇죠. 사실 저 조합을 좀 오래 쓸만한 조합은 아니었고 더블 중장거리 용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디벨로 선수 애쉬한테 좀 많이 흔들려서 자, 이렇게 되면 파웨이랑 유니크가 아까보다 훨씬 고통스럽거든요. 제한타도 생겼고 그런데 크롱이 지금은 그냥 픽사하고 에임과 킬라인에게 완전 꽁꽁 묶였어요. 그냥 하나둘씩 각개코파 하면서 자, 궁조차 쓰지 못하고 끝날 수도 있겠는데요. 최세한이 버티기에는 버티고 있나요? 자, 크롱 왔어요. 예? 최세원, 트랙에서 많이 힘든데요? 그리고 밥을 부를 수 있죠, 기벨로? 자, 그 사이에 가지 못하게 자, 그리고 밥이 터치했는데 밥은 빨리 갈 것 같은데 그렇죠, 바로 터졌어요. 자, 크롱이 다시 밟으러 왔어요. 와서 기벨로! 오늘 기벨로의 활약이 기벨로 각성한 거 아닌가요? 아까도 이 연결고리를 디벨로 선수가 해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기존에는 좀 최세현 선수 원맨 팀이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최세현 선수가 힘들 때 디벨로 선수가 오늘 지금 힐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결승차 1위고요. 예, 이게 딜러가 두 명 있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쪽에서 한번 해주고 저쪽에서 한번 해주라고. 자, 이러면 이제 나노도 있고 초월도 있어요. 초월 돌기 전에 나노 요금 충분히 갈 수 있죠. 갑니다. 나노 최세환 갑니다. 발로 차는 거 끝났고 돌기도 없고.
아, 근데 전화번호는 없었다. 어, 근데 저 어제 급하게 건좀 들어가다가 다른 도로에서 잘리고. 네. 자, 그럼 회사 마무리하고 총알 올렸어요. 저 지금 최세한 잡았다고 픽사가 그냥 혼자 들어가다가 네. 하이한테 잡혀서요. 근데 에임카터 총알을 올리고. 근데 이거 충분히 오나요? 밥. 자, 터치되면 네. 화면을 이겨해요. 아, 최세한 총알이 잡히고 픽사가 왔을 때 이미 그리셨죠. 킬벤까지 벨로스레아 깔끔하게 처리. 야, 이건 광저우가. 자, 가져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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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제스트가 밟아주고 있는데 지금 광저우 전원 이제 화해선 제외하고 다 살아있는 상황이라서 픽사도 정리. 와, 광저우의 끈질김. 그리고 이번 라운드는 디벨롭이 엄청난 걸 해냈습니다. 아, 정말 말도 안 되는 킬을 계속 해냈어요. 사실 상대의 제냐타가 없긴 했지만 충분히 이제 상대도 에임 좋은 MN3 선수와 제스 선수가 초반에 소전까지 드리고 랭킹골도 본인 흔들려서 왔는데도 네. 니크 선수가 계속 재우면서 정말 중요한 순간마다 계속 킬을 해줬고 마지막에 그 절묘하게 홀딩이 됐던 게 제일 컸고요. 만약에 그 홀딩이 없었다면 필라델피아 퓨전이 당연히 조금 더 손쉽게 경기를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 나왔을 텐데. 자, 지금 사운드 문제 때문에 여러분 조금 불편해 하시는 거 저희 다 알고 있어요. 저희도 네, 저희도 약간 그렇게 들려서 지금 장재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사운드를 계속 저희 중계의 사운드를 저희도 들으면서 해야 되잖아요. 이걸 조절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요. 아, 어린 네가 해야지. 아, 최시아 8화 꺼냈어요. 그러네요. 사실 8화를 보기가 네. 쉽지는 않은데 근데 이 전장이면 충분히 예전에도 많이 쓰였죠. 에프나 파라가 조금 나왔던 전장인데 솔로 파라 비용을 했습니다. 또 이게 소전을 쓰는 분들한테는 잘 먹힐 때가 많은데 지금 MSG 선수가 처음부터 애쉬를 들고 나와서 퇴사 선수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 제냐타 애쉬예요 지금. 아니 솔 파라라는 게 더 좀 확실해요. 최재현! 뭐요? 솔 파라 뭐요? 이러면서 요 광저우 오늘 분위기 괜찮은데요? 일단 제스 선수를 최세 선수가 너무 잘 잡아주고 있고 네. 벨로스레아 선수가 지금 계속 자요. 네 번째 수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볼이 들어와 흔드는 게 안 되니까 아나 야카이 엄청난 유지력과 근데 그건 그렇다면 유니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유니크 선수가 원래 이제 아나 기용을 잘 하는 선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게요. 오늘 굉장히 안정적인 수면 초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렇게 첫 탄타를 이겼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파라를 기용하는 광저우 차지 입장에서 이게 만약에 첫 탄타를 못 가져오고 계속 밖에서 두드려야 되면 시간만 좀 흘러가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부리가 확실히 좀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파라에 이러다 보니까 그냥 파티스트를 들었어요. 자, 이러면 근데 벨로스레아 선수 쪽에 더 좀 케어가 힘들 것 같은데 네. 아, 사운드 때문에 너무 정신사나워서 좀 빨리 해결을 부탁드리고 싶다. 말 참 예쁘게 하시네요. 예, 예, 아유, 예, 정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솔직히 무슨 일이요? 이게 아마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아마 이렇게 아예 된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늘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자, 근데 초월 전에 포화로 재미를 너무 잘 봐줬죠. 맞아요. 자, 이렇게 되면 자, 충분히 들어올 때 펄스로 사실 균열 내기 어려운데 불상치까지 있으니까 아 그래서 바로 바꿨어요. 그냥 아 에코로 그죠. 사실 파라를 지금까지 쓰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 잘 먹혔으니까 쓴 거고. 근데 파라로 기용했던 이득은 충분히 다 갔어요. 그렇죠. 자, 크로 잡히긴 했지만 초월이 온 에임각과 동시 교환이라서 이 정도면 충분히 합류가 더 빠른 크롱이 1등이죠. 네, 양쪽 다 초월이 있는 상태에서 자, 디벨롭의 펄스가 또 변수를 낼지도 보겠습니다. 펄스가! 불사 있었어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와. 자, 근데 불사 빼고 나서 마무리까지! 와, 최세한! 불사가 영원하진 않다. 나 안전하게 초월까지 올려서 마지막 한타거든요. 네. 오늘 최세환 디벨롭의 풍작도 굉장히 좋고요. 그건 그만큼 크롱이 버텨주고 있기 때문이고 힐라인의 케어도 참 보고 싶으세요. 이거 봐요. 오늘 파웨이도 네. 제냐타로 지금 엄청납니다. 아, 유니크 뭐 파웨이 자, 이렇게 되면 이거 가져가겠는데요. 광저우 3세트를 가져오겠는데요. 그래도 진짜 남겨놓은 걸로 적게 밥까지 와서 버티고 있는데 네. 지뢰 마시는 사는 아니다. 나머지 정리. 수면으로 마무리했어요. 광저우 차지가 갈길 바쁜 필라델피아 퓨전에 머리를 잡아챕니다. 자, 밥이 그나마 좀 오래 버텨줘서 네. 밥줄을 좀 버텼는데 문제는 이후에 오고 나서 광저우의 무기 지금 너무 좋아요. 나무가지 우정, 국제 우정, 제스가 펄스로 균열을 내지 않으면 매우 힘들다. 근데 오늘 하지만 게다가 디벨로 펄스!
아, 와. 이렇게. 자, 벨로시라미 데려갔으면 지코미트리스가 깔리긴 했지만 제스트 버티지 못했고요. 끝납니다. 광저우 차지가 첫 번째 세트를 잡아냅니다. 사실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모습과 굉장히 달랐던 게 최세한 선수에 이어서 디벨롭 선수가 지금 오늘 터져주고 그리고 파웨이 선수도 지금 제냐타로 결정타를 네. 7킬이나 했거든요. 와. 아, 확실히 딜러진 두 명이 지금 메타에서 결정력을 가진 제냐타까지 살아나니까 네. 팀이 확 안정감이 생겼어요. 아니 파웨이가 진짜 거의 무슨 제3의 지금 딜러 제냐타를 쓰는 팀 입장에선 당연히 뭐 그런 걸 기대해 볼 수밖에 없는데 다섯 명의 선수들이 다 각자의 역할들을 잘해줘야 이기는 게 오버워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광저우가 보여줬어요. 와, 뒷라인의 그 아나야타의 안정감이 있었던 게 일단 제일 크죠. 많이, 네. 아니, 맞아요, 맞아요. 사실 볼트레에게 흔들리기 딱 좋은 조합인데 유니크 선수가 수면총으로 딱 중심을 잡아주니까 딜러진도 힐을 잔뜩 받아서 굉장히 안정적인 플레이 해주고 파웨이 선수도 안 물리고 오히려 잡아내는 네. 그런 움직임이 나왔고요. 필라델피아 퓨전의 선수들이 약간 네, 다 이렇게 조금 예, 코치진과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광저우 차지가 만들어냅니다. 1대0 광저우가 앞서 나갑니다.
잡아야 될 필라델피아 퓨전의 이 갈 길 바쁜 이 걸음을 광주 차지가 제대로 브레이크를 걸어줘 버렸습니다. 너무 제대로 걸었죠. 네. 심지어 이제 광주 차지가 최근 모습이 정말 안 좋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팬분들도 오늘 첫 경기는 퓨전이 이기겠다 이 생각을 하셨을 텐데 아나야타를 들고 나오니까 디벨롭 선수 확실히 살아나고 일단 딜러진이 오늘 정말 그 퓨전의 딜러진 듀오 제스트 MS를 앞두하고 있다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특히 그리고 힐라인에서의 엄청난 케어 뭐 이런 지금 말씀드리는 케어라는 건 힐만 준다는 케어가 아니라 그렇죠. 딜도 케어죠. 그럼요. 본이 잡고 아니면 막 수면총으로 계속해서 탱커 재우고 여러 가지 것들을 상황을 만들어주는 케어들을 지금 힐라인에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왜 필라델피아 퓨전이 오늘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남은 경기가 서울전인데 물론 거기서 이기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상황들을 유추해 보면 그렇다는 거고 청두가 지금 상하이전, 항저우전 남아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승수 차이 포인트는 필라델피아 퓨전이 한 점 앞서 있습니다만 정규 시즌 승수라든지 아니면 뭐 맵에서의 여러 가지 기록들 이런 것들이 다 청두에게 필퓨가 밀려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무조건 오늘 경기를 잡아서 좀 안정권으로 가고 오히려 청두에게 너네 남은 경기 상하이, 항저우 둘 다 잡아야 우리랑 리그 포인트 동률이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줬어야 됐는데 물론 아직 경기가 끝나진 않았지만 일단 벨로스리아 선수의 레킹볼 조합이 지금 아나야타 수면총에 완벽하게 막힌 상황이라 맞아요. 네, 프리 선수를 넣어서 약간의 좀 변화를 좀 깨하고 있는 필라델피아 퓨전이고요. 앞서서 첫 번째 세트 끝나고 나서 코칭 스텝과 다 같이 선수들이 얘기하는 모습들을 봤는데 아마 여러 가지 얘기 뭐 작전상에 그런 것들이 좀 나왔겠죠. 퓨리가 다시 들어오면서 분위기를 좀 바꿔줘야 하는 필라델피아 퓨전이고요. 반대로 광저우 차지는 앞서서 저희가 시작할 때 마치 첫 번째 세트를 예견이라도 하듯이 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 드렸는데요.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야죠. 저는 무엇보다도 연패를 좀 끊어야 되는 게 가장 급선무인 것 같아요. 광저우는 맞아요. 지금 1승 9패인데 그 1승이 첫 번째 경기고 나머지 9패가 연달아 지금 9연패의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연패를 끊고 싶을 거고 그래서 최상 선수가 지금 1세트를 심지어 100대 0으로 한번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표정이 여전히 굳어있는 게 아직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 알거든요. 경기 승리까지 아직까지 두 번의 세트 승리가 더 남아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필라델피아 퓨전을 잡는다면 광저우 차지 가서 회식이라도 하세요. 네. 하지만 경기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왕의 길로 가네요. 자, 광저우 차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맞섭 행전으로 가면 오히려 더 낫죠. 사실 크롱 선수가 메인탱을 드는 게 지금 갑작스러운 일이긴 하거든요. 당장 이번 미드시즌 매드에서 초창기만해도 리오 선수가 메인탱 롤을 했어요. 그쵸. 네, 근데 이제 최근 경기에서 그냥 리오 선수를 빼고 크롱 선수에게 지금 두 피스트를 주입식 교육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라서 급속과에 그렇죠. 뭐 급속과에 하고 있거든요. 크롱 선수가 원래 또 시그마 위주로 하던 섭탱이다 보니까 차라리 오히려 광저우 입장에서는 마시그마전 하는 게 오히려 더 반가울 수도 있어요. 네. 자, 왕의 길 어떤 조합을 들고 나올지 궁금한데요. 지난번에 광저우 차지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의 소전, 트레의 젠바티의 이런 조합들을 꺼내 들었었고 필라델피아 퓨전은 뭐 자리아도 쓰고 시그마도 쓰고 이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이 멈춰 있습니다. 나만 멈춘 게 아니었군요. 네, 예. 근데 지금 이게 오디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이제 송출적인 부분에서 살짝 이럴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사과의 말씀. 들어왔네요. 예, 예. 지금 진짜 지금 딱 짚어주신 것처럼 저희가 받는 피드 쪽에 약간의 계속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좀 정상화되면 좋겠네요. 자, 광저우. 일단은 겐지를 선택을 했고 둘 다 일단 아나야타를 올려놓은 상황이고요. 역시나 필라델피아 퓨전도 시그마 맞조합으로 들었고요. 최세현의 어깨가 많이 무겁겠는데요. 사실 한조라는 영웅 자체를 카운트 치려고 포신에서는 겐지를 많이 이용하는데 그걸 뚫고 본인의 에임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오늘 경기 좋은 결과 있을 수도 있고요. 형을 잡으러 동생을 보내는 거죠. 그렇죠. 혈육간의 싸움이 재밌다. 롱 막내가 또 이기잖아요. 형들이 져주는 거죠? 하지만 져줄 수 없는 상황. 아니다! 자, 근데 마이 뒤쪽에 일단 생존을 했죠. 퓨리! 오! 자, 가짜 발사 최근. 이거를 놓치지 않습니다. 자, 퓨전. 지금 빨간불이 제대로 켜졌어요. 그러네요. 네. 아, 심지어 최세환은 또 지금 살아있는 상황이라서 누수 없이 자 광저우 차지 한턴 밀어냅니다.
맞아, 나노 강화대 쪽에서 차기 때문에 만약에 최상 선수 노린다 하더라도 나노를 억지로 살릴 수도 있는 거고. 나노 오버클럭 말고 지금 연기할 만한 궁도 없어서 네. 리쿠 선수가 그냥 케어용으로 그냥 쉽게 그냥 돌릴 거거든요. 이 앞서서의 하차를 잃었기 때문에 궁 게이지가 차이가 당연히 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광저우는 그 2점을 계속 살려야죠. 1벤 살짝 뒤로 빠지고 네. 1벤을 노려보고 있는데 자, 마무리까지는 다 안 되고 있고요. 네. 자, 다시 한번 거쳐 밟는 퓨리. 자, 아까 저렇게 발가 가긴 했는데 축하. 어, 자 이제 어 이러면 제스트가 근데 힐벤 들어갔고 나 근데 거기 밟고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크룩이 힐벤이라 지금 못 내려가고 있는데 근데 나노를 줬어요. 그래서 힘을 주는 거죠 크룩에게. 자 근데 크룩이 높아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크룩이 하나 여기까지 제스트가 네. 자 근데 제스트 선수가 겐지를 든 효과를 지금 톡톡히 보고 있죠. 그래서 겐지를 넣고 힐벤 이후에 계속 자체 호텔각 싸움을 밀어보다 보니까 필 선수가 거점 밟는 거 견제도 제대로 안 됐고 그러다 보니 크로거버한테 급하게 나노를 주긴 했는데 역부족이 없네요. 어쨌든 내려는 와야 되는데 이게 참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 네. 자, 나노 효과가 제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광저우 입장에서는 빨간 브릭에 차라리 여기서 나노 용검까지 뽑은 다음에 바꿨으면 괜찮은데 그러니까요. 나노 용검을 채워주고 지금 이제 막 트레이서로 든 거라서 아, 이 나노 용검을 어떻게 뭐 수면이나 중력 붕괴로 잘 견뎌내지 못하면 그대로 이전까지 쭉 갑니다. 제스트 물론 파워잉의 초월이 열심히 채워줘야 되긴 합니다. 강창기 침착하게 따라 와 그래요. 그럼 근데 그렇죠 이게 본업이거든요. 이거 하려고 자, 여기까지 와서 자 MS 선수가 오. 자 근데 이런 교환이면 오히려 이게 무덤이 된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죠. 서로 줄줄 교환인데 네. 자 MS 선수가 구치기 들어가요. 자 그리고 자 여기서 크롬 못 빠져나가고 쳐지면 두 번째 교환이 그냥 그대로 가요. 크롬 터지겠는데요. 맞아요. 파웨이가 그냥 초월을 아꼈어요. 예. 네. 지금은 아니다. 네. 트레이서가 있다 보니까 뒤에서 한번 더 갈 수 있다라는 판단을 그냥 아꼈죠. 그 문제는요. 필라델피아 퓨전이 지금 맹렬하게 화물이 오고 있는데 나노 용검은 아직도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홀딩이 그렇죠. 좀 트레이서 혼자 뭘 하기에는 네. 들어봤어요. 차라리 초월을 키면서 그냥 살리면서 뒤끌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데 너무나 지금 4분 30초. 게다가 한 번도 안 쉬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네, 나노 용검도 차고 있어요. 그 나노 용검 지금 처음 채운 거가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용검으로 왕의 길에서 고생을 하긴 했는데 네. 자, 이번에 좀 시원시원하게 뽑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하죠. 힐벤도 충분히 노려줄 수 있고 네. 자, 뭐 나노 용검으로 초월을 뚫고 1건만 해도 굉장히 성공적인 상황이고요. 디벨롭의 오버클럭이 이게 진짜 대박이 나지 않는 이상 갑니다. 나노 시원시원하게 했어요. 자, 초월 밖으로 근데 아이고 근데 문제는 자고는, 예, 자고는 있고 잡히기도 했지만 일단 둘을 보는 상황에서 화물이 어쨌든 여기까지는 온다는 거죠. 아, 이거 차고 카드 뽑아내지 않는 이상 힘들 수도 있겠는데 아 M3 아, 지금 위에 있는데 위에 있는 걸 고정을 아 못 밟았어요. 네 펄스 각을 좀 몰려다가 홀딩이 좀 안 된 것 같죠. 아 지금 그 광저우 친구들이 광저우 선수들이 항상 딱 잘 되다가 어느 순간에 후루룩 하고 무너지는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1세트와 2세트의 지금 분위기가 완전 그냥 극과 극이에요. 네. 이게 화물 운영 지난 경기 그 IM발 대전에서 그랬는데 화물 홀딩 어디서 해야 할지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그냥 좀 과감하게 궁을 쓰더라도 그래서 한번 멈춰 세워야 될지 이런 판단이 계속해서 지금 더뎌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허무하게 계속해서 거점을 주고 지금 사실 A거점 첫 번째 한타 이긴 거를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한타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그냥 쭉 밀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지점에서 파웨이 선수가 초월을 일단 아끼고 그리고 나서 이 지점을 그냥 줬는데 네. 사실 거기에서의 판단이 그러니까 그래요. 언제 어떨 때는 초월이 또 아, 차라리 올리지 말걸 어떨 때는 그냥 올렸어야지 막 이게 참 그게 정말 한끗 차이인데요. 근데 결국 그걸 해내는 게 프로 선수들이죠. 그렇죠. 계속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수비적으로 운영하려다 보니까 계속 상대가 먼저 칼자를 쥐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계속 뒤로 빠지다가 화물을 그냥 다 주고 세 번째 경유지도 앞에서 한타를 못하고 마지막 한타 하는 위치에서 첫 한타를 열었는데 네. 그마저도 상대 나노용검에 퍼져있다가 초월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한 명 달리고 시작했죠. 예. 수세에 몰리게 되면 이게 내 포지션이 자꾸 뒤로 뒤로 밀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광저우 차지 입장에서는 무려 3분 39초 예. 시간을 남겨놓고 점수를 줬습니다.
좀 주눅 들었다라는 느낌 많이 들었어요. 네. 고인들이 먼저 좀 공격적으로 가지 못하고 기회가 왔을 때도 좀 잡지 못했고요. 자, 이번에 디벨롭의 한조입니다. 제스트와 맛 한조 싸움을 하고 있고요. 어우, 각색 날아오는 거 그 안으로 계속 보고 있죠. 아프죠, 아프죠. 예, 빠져나갑니다. 필패는 없고 기다립니다. 에임을 겨누고 있는 디벨롭. 방벽이 있다 보니까 확실히 좀 균열 내기 좀 어렵고 최세현 돌아서 자 투피스와 함께 들어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둘이 완전히 하이프님 바도 착취 하듯이 시간 조금 적은 것 같아요. 박자가 안 맞아. 야, 아하 참 찰떡같이 안 맞네요 이럴 때는. 자 계속 예 근데 이런 거 하나를 계속 좀 뭐 영역 싸움이라는 거 하죠. 예 자 던져주면서 보고 있는데 어유 피했고요. 근데 벌써 1분이 넘게 지나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노 강화제를 채운 것도 아니라서. 그렇죠. 근데 이렇게만 해도 사실 필라델피아 비전이 좋은 거예요. 자 슬쩍 일단 네 로켓펀치 차지는 예, 예. 해놨고 예.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야 내려와라. 어디 불새 올렸어요. 아, 근데 또 안 맞았어요. 아~ 자 외곽에 또 MSV 선수한테 지금 최선 선수 걸렸죠. 네. 자 다시 또 시간이 끌립니다. 그러면... 아니 이렇게 하나씩 퇴근하면 이거는 최악의 그림인데요. 아 이게 확실히 1세트에서 나왔지만 둠피 겐지나 둠투포 코싱이 잘 맞질 않아요 타이밍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바티 베냐타 애쉬한테 순차적으로 가서 얻어맞는 느낌이 되고 있고. 아, 번호표 나눠주나요 네. ML3가? 심지어 이제 뭐 맞으면서 나노를 채우고 들어가는 움직임도 아니다 보니까 나노 강화제가 이제 맞죠. 네. 근데 지금 뭐 사실 누구한테 주기도 애매한 그 최세한한테 그냥 해줘 나노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게요. 최세한이 해줄 수 있을까요? 자 근데 상황은 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비가 너무 견고하고 불살을 한번 뚫어야 돼. 아 해줘 나노 하러 갑니다. 게다가 퓨리가 중력 붕괴가 와요. 자 계속해서 시간이 계속 걸리거든요. 디벨롭 일단 용 던졌고 자 용으로 일단 구석으로 몰고 네네 자 자, 창룡은 보냈는데 갑니다! 나노! 최세환! 와! 이것이 나노의 힘! 우와! 아니, 너 진짜! 아니, 최세환 진짜 강해졌다! 아. 어? 아, 이게 최세환이군요? 아, 이게 다 다섯 명 잡았어요, 지금. MSG 단순 나노만의 힘! 그렇죠. 지금 용검은 꺼내지도 않았는데? 용검 없었어요. 정말 그냥 브리스타드 있는 적당한 가운데 들어가서 아, 정말 우와! 나노 용검으로 저렇게 해도 칭찬을 받잖아요. 아, 그렇죠. 사실 나노 용검으로도 저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니 나노만 줬는데 저렇게 하면 진짜 최세환한테 무조건 지죠 나노. 자 근데 제스가 그래서 이제 한쪽으로 좀 오래 막았다. 겐지 카운터 에코를 꺼냈습니다. 예. 아 최세환만 막으면 된다라는 그쵸, 생각. 그쵸. 아 너무 당했으니까. 네. 사실 정말 그 나노를 억지로 밀어넣은 거 아니었으면 완막당할 뻔했어요. 그럼요 네. 그럼요. 오늘 최선수가 조금이라도 삐끗했으면 야 이거는 정말 최세현 선수 정말 아 엄청났습니다. 아 프로 그러나 어? 그러나 초월이 빠졌죠? 예. 아. 최세현 선수 들어온 것 때문에 빠진 것 같은데 어 요거는 네, 불사도 있었고 네, 지금 굳이? 아쉬움이 좀 남는 게 왜냐면 용검이 오니까 아, 그러니까요. 네, 이제 곧 나누 용검이 오니까 그러니까 굳이 아하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순간에 이렇게 워! 하면 깜짝 놀라는 것처럼 에임 같은 그럴 수 있었다. 네. 이렇게 되면 아, 크롱 선수 근데 지금 계속해서 로켓펀치 차지하고 들어가려는 거 알겠는데 네네네. 너무 지금 적재한 가운데서 고통만 받고 있는 느낌인데 근데 파멸의 일격을 눌렀어요. 자 그리고 어디로 도망갔죠. 에이. 에이. 체력이 빠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죠 이거는. 이러면 나노유 너무 가려와요. 하나! 나한테 중력 붕괴! 아! 모든 붕붕기를 최세한한테 퓨리가 알고 있었거든요. 네. 아. 나노 용검 쓸 거지? 이렇게 딱 기다렸네요. 흡사를 아, 에임갓을 내주고 예. 네. 에임갓을 내주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용검 턴을 막았고요. 자, 이러면 최세한 선수도 그렇죠. 굳이 내가 겐지로 고통받을 필요 없이 에코가 있으니까 트레이서를 들겠다 생각에 이러면 다시 한번 나오는 둠트의 포커싱이 흔들리는 이 문제를 좀 빨리 지금 강조하고 고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쉬운 거는 아니죠. 예, 광저우가 늘 해오던 게 아니다 보니까 그 박자가 잘 안 맞을 수 있는데 자, 최대한 맞춰줘야죠.
자, 그러려면 버미 그다음에 디벨롭 선수가 옆에서 좀 역할을 네. 해줘야겠습니다. 아까 쉬로서의 활약 뭐 이런 것들 눈에 띄었거든요. 디벨롭 선수가 터져줘야 돼요. 그럼요. 지금 아마 방벽이 있다 보니까 이슈보다는 그냥 한조를 선택한 것 같은데 한조를 들고 나서 잠잠하긴 합니다. 네. 네. 어우, 아이고, 던졌어요. 아, 오히려 아, 트레이서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로턴도 네. 날리고요. 네, 한조의 용이 그러니까 사실 궁극기로서의 활용도 이런 것들을 최근 들어서는 좀 많이 아쉽긴 하죠. 결국 이렇게 되면 시간이 40초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시그마 방목 생성기를 올리고 뒤에서 폭격을 가하는 형태의 조합을 쓰고 있는 퓨전인데 그걸 둔투로 흔들지 못하는 순간 사실 디벨롭 유니크 파웨이도 방목 생성기 때문에 힘이 확 죽어요. 그럼 결국 크롱 선수가 좀 전장을 계속 흔들면서 진영을 붕괴시켜야 되는데 거기까지 지금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나노가와대로 억지로 연 그 한타 말고는 다소 좀 일방적인 한타가 계속되고 있고요. 아니, 둔피의 장점이 뭐예요? 스피드. 그렇죠. 네, 종횡무지 왔다 갔다 하면서 스펀지를 밀치고 이런 건데 네. 종횡무지 막고 있어요, 계속. 너무 아파야 돼, 크롱 선수. 아, 반대로 퓨리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자 상황을 보고 있어요. 자, 케어 들어갔고 퓨리 쪽으로 반대 갖고 있는 게 맞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그냥 시그마 복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피 복제. 자 걷어내주긴 했는데 최세한이 이러면 혼자 들어가서 터졌고 그때 두피가 나 초월 예? 킬백 이후에 초월이 와줬어요. 근데 중력붕괴까지 피리가 썼지요. 아 거의 납작해졌어요. 이게 사실은 크롱이 원하던 그림이었는데 아하 여기까지 첫 번째 세트 원은 분위기를 완벽하게 바꿔놓는 필라델피아 퓨전입니다. 확실히 이제 1세트에서는 랭킹볼이 들어가다가 유니크 선수와 파유 선수한테 계속해서 잡혀서 데스 선수가 좀 안 보였다면 이번엔 확실하게 퓨리 선수가 시그마로 전선을 유지해주고 있으니까 MS3 선수의 그 파괴력이 좀 살아나고 데스 선수도 덩달아 이제 케어를 받으면서 네. 날뛰는 느낌이에요. 실제로 이번 MS3 선수가 애쉬로 지금 결정타 10킬 압도적인 기록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맞아요. 엄청 터뜨렸죠. 그러니까 상대 광저우 차지의 둠피스트의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잠깐 쉬는 시간이지만 아 마크를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거 필라델피아 퓨전이 완벽한 계산을 하고 그리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뭐 광저우 차지 입장에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좀 당하는 그런 그림이 나왔죠. 자 1대1 갈 길 바쁜 필라델피아 퓨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또 시동을 걸기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냈습니다. 1대1 잠시 후에 세 번째 세트 이어드리죠.
광저우 처지의 대결입니다. 한 세트씩 주고받았고요. 어쨌든 필라델피아 퓨전은 이 광저우 처지의 첫 번째 세트의 움직임을 딱 보고 아 그래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견제를 하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발빠르게 이루어졌어요. 네, 퓨리 선수가 이제 방벽을 세우니까 MSL 선수도 좀 침착하게 딜할 시간을 벌었고 퓨전이 가장 좋아하는 식의 방식으로 한타가 흘러갔죠. 탱커들이 대치해주고 그리고 이제 MSL 선수가 물리지 않는 상황에서 편안하게 부조화 권리 상대방 그냥 요격하는 식으로 네, 게임이 흘러가다 네. 보니까 이제 정말 퓨전의 장점이라고 할 만한 게 많이 좀 느껴졌고요. 반대로 광저우 같은 경우에는 1세트에서 이긴 거 보면 분명히 잠재력 있는 선수들이고 잘하는 선수들인데 아 왕의 길 화물맵에 들어오고 나서 운영적인 측면에서 아 이 팀이 확실히 좀 연패의 기운으로 좀 짓눌려져 있구나 아 많이 좀 아 좀 겁먹은 느낌이 좀 네, 느꼈어요. 네네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은 뭐 초 타이밍이라든지 아니면 그 와중에 탱커의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격적이냐 그렇지 않으냐의 전반적으로 다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니까요. 네. 뭔가 좀 이제 안전하게 뒤에서 막차다가 네. 뒤가 없어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광저우의 마음도 알 것 같아요. 사실 뭐 둠피를 잘하고 싶죠. 예, 근데 그게 좀 딱 내 몸에 맞는 것처럼 딱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그게 좀 엇박이 나는 이런 맞아요. 상황들이 많이 좀 보였습니다. 실제로 지금 리그에서 결국 서브 탱커 메인으로 리그를 끌고 가려고 했던 뭐 이제 델러스피어의 한빈 선수라던가 뭐 상하이 드래곤즈의 보이드 선수 이런 식으로 서브탱이 그냥 메인탱 둠피스트 윈서까지 맡아라 이런 팀들도 다 결국 다시 메인탱커로 해결했거든요. 맞아요. 뭐 페이트 선수라던가 피어리 선수도 네네네. 계속 주력으로 나오고 있고요. 확실히 이게 서브 탱커로 오래 있었다 보니까 메인 탱커가 잡는 그 템포를 좀 따라가지 못한다. 아, 우린 그냥 빠른 템포를 쓸 거면 메인 탱을 써야 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은 팀들이 요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상하이만 봐도 성적이 네. 네, 그런 것들을 좀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퓨리가 나가고 벨로시레아가 세 번째 세트 다시 들어왔습니다. 맵은 돌아도죠? 자, 돌아도다 보니까 이제 윈스턴 위주의 기용을 좀 많은 팀들이 하는데 그래서 벨로시레아 선수가 들어왔는데 광저우 차지는 보통 이런 맵에서 리오 선수가 항상 나왔었는데 네네. 계속 크롱 선수로 갑니다. 근데 사실 그 전에도 도라도에서는 둠피를 썼었어요 광저우가. 네. 근데 이거 또 들었죠. 오늘 어쨌든 되든 안 되든 크롱의 둠피는 간다. 네. 아 이런 것 같아요. 사실 뭐 길게 보면은 크롱 선수가 쭉 갈 거면 둠피스트를 계속해서 대회에서 지속적으로 기용하면서 숙련도를 올리고 합을 맞추는 게 더 좋긴 하겠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정말 지금 안 풀리고 있긴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광저우 차지가 이미 미드시즌 매드니스는 사실상 탈락이 확정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의 1승보다는 좀 큰 그림을 좀 그쵸.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 시즌 뭐 아직 절반이나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니까 광저우는 자, 이 한 경기 한 경기 우리의 모든 뭐 그런 것들을 좀 쌓는 그런 경기로 만들겠다. 거죠. 자, 다시 한번 나온 벨로스라 선수의 레킹볼. 자, 만약에 뒷라인이 아까처럼 수면총을 적기시켜준다면 충분히 강조가 해볼만 하죠. 네. MS3가 엄청 때렸는데요. 근데 뭐 자, 그러고 계속해서 2층을 점거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화물 쪽에서 살짝 대치하고 있습니다. 아까랑 다른 점은 픽사 선수가 아까는 이제 뭐 바티브리, 뭐 젠브리 이런 조합이었는데 아나가 들어가서 픽사 선수 충분히 수면총을 맞을 만한 상황이거든요. 아, 벨로스레아를 지켜주는 제스트의 움직임.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벨로스레아가 굳건하게 유지가 된다면 이게 첫 번째 세트하고는 분위기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금야금 화물은 밀리고 크로 위에서 한번 각을 보고 있죠.
근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신경전을 펼칠 때 벨로스레아가 버텨요. 근데 디벨로 선수도 이렇게 되면 이하 따지고 그냥 슈드를 보는 게 나을 수도 있겠는데요. 소전을 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게이지가 좀 잘 안 차서 네. 변수적인 측면에서 MSC 선수가 스트레스를 잡아내고 있고 근데 파이 지금 자 본인은 갈비라서 네. 나노를 추구하긴 했는데 파웨이 계속거든요? 네 급하게 좀 나노랑 파웨이 앞에 근데 어쨌든 디벨롭과 파웨이가 예 나노를 받은 만큼의 값을 했습니다. 그리고 갔네요. 힘들게 한번 막았어요. 예. 네. 퓨전도 레킹풀 조합을 쓸 때 그렇게 시원시원한 다이브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서 차라리 돌 조합 썼을 때 그냥 장기전으로 가다가 뭐 후면총 변수라던가 뭐 파웨이, 디벨롭 최세한의 변수로 가면 충분히 광주호도 틀어막을 수 있습니다. 네, 유니크리의 선택 때문에 어쨌든 한 번을 막아낸 거라서요. 네. 자, 자스트 쫓아 아우 그들만의 싸움! 최세한이 계속해서 쫓아내고 있는데 네. 아, 레킹풀까지 왔어요. 아, 최세한 선수가 지금 계속해서 잘 묶어주고 있죠. 우리 최세환도 네. 좋아요. 나는 이번에 나노 들고 한번 오거든요. 결국 그들 간의 싸움은 제스트 승리. 그리고 밥을 불러냈습니다. 자 오버클럭 초월 오버클럭 자 통살리는 초월에 오버클럭 우리 게 나노 MSC 들어가요. 너무 급해서 차징이 다 안 됐을 때 썼다가 그러게요. 나노가 뚫어내지 못했고요. MSC는 신났죠 뭐 이것저것 던져 아오 이걸 또 마칩니다. 자 기분 좋게 아 디벨로서 그렇죠 그냥 시 드는 게 제가 네. 봐도 오늘 그리고 디벨로서도 애쉬 컨디션이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 첫 번째 했을 때 충분히 보여줬었고 자 그러니까 빠드 애쉬로 승부를 다시 예, 돌려보고 싶죠. 근데 오늘 광저우 차지가 이게 좀 신경 써야 되는 게 중간중간에 화물이 계속 가속하지 못하도록 좀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되는데 오늘 사실 그게 안 됐어요. 네, 화물 운영에서 약간 아, 저 잡고 갔어요 디벨로. 네. 오, 근데 최선의 펄스! 펄스는 펄스로 받는다! 제가 봐도 오늘의 광저우는 그냥 트레 애쉬 혹은 이제 뭐 채탄수가 유동적으로 바꿔주고 네. 디벨로 선수가 애쉬로 쭉 가는 게 왜냐면 지금 MS3 선수가 애쉬 주력인 것을 반해서 지금 디벨로 전혀 밀리고 있질 않거든요. 맞아요. 뭐 킬수가 중요하지 않죠. 어쨌든 지금 밖으로 바꿔냈으니까 광저우가 그 순간순간에 상대들을 어떻게 처치해줄 수 있냐 좀 이렇게 묶어줄 네. 수 있느냐 디벨로이 지금부터 시작인가요? 보죠. 그리고 애쉬가 이렇게 안정감 있게 중장거리 싸움 이렇게 해주면 크롱 선수의 부담도 확 줄어드는 게 진짜 본인이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아니 디벨롭을 잡아주니까 와. 그냥 본인은 볼트레전 하면은 그냥 화물 홀딩만 해줘도 충분히 안정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다르잖아요 지금 애쉬아가 나왔다고 갑자기 벌써 지금 분위기 보세요. 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4킬이에요. 아 정말 이제 이러면 벨로스리아가 좀 조급해지죠. 아 내가 뒷라인을 물어야 되는데 그렇게 가다가 수면 먹고 터지는 게 보통 요즘 레킹볼의 일상인데 자 벨로스리아 선수가 그걸 좀 해줘야 됩니다. 진영 공개를 좀 시켜줘야 돼요 물론. 근데 아, 바로 이제 마카로 오죠. 아 일단 광저우 차지가 막을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개 있어서 지금도 좀 유리한 턴입니다. 크롱 선수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면 좀 많이 힘들어 하는데 들어오는 걸 그냥 받아내는 상황이면 딩피스트를 괜찮게 하거든요. 네. 자, 이제 지뢰밭으로 진영국에 노리지 마! 미균열! 아, 디벨로! 어, 자, 근데 나 지금 우리가 떠져! 아니! 와! 오! 아, 잠깐! 오! 자, 지금 벨로스리아 뒤에서 갖고 다가 깨끗하는데요? 중계진이 딴 말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뭐, 여기서 무슨 말이, 오우, 와우, 막 이런 것만 해도 되게. 야, 디벨로! 아, 정말. 감탄사만 해도 돼요? 여기 이럴 때. 감탄사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요, 그럼요. 예. 여기다 뭐라 그래요? 잘 씁니다, 이래요? 오른쪽으로 끌어치네, 너무 멋졌습니다. 아, 인간미 없어. 아니야, 아니야. 와우! 와! 이래야죠. 자, 뭐, 탈장이란다! 공중에 터졌어요. 예. 한 맞다 보니까 열 받았죠, 벨로스레아도. 자, 디벨로 선수가 없는 2턴 최고 위기거든요. 화물이 슬슬 밀리고 있고 그러면 나머지 선수들이 어, 그렇죠. 파웨이, 아. 그러니까 이럴 때 나머지 선수들이 좀 해줘야 돼요. 그게 팀이에요. 확실히 시그마가 없으니까 파웨이도 지금 확실히 살아났잖아요. 네. 그리고 크롱이 어쨌든 잡히는 횟수가 굉장히 그렇죠. 줄잖아요. 본인이 들어간 상황이 아니에요. 아까는 사실 정말 많이 잡혔는데 네. 지금은 1대스, 2대스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그 정도로 만족감이 좀 생겼고요. 자 이제 밥 오면 밥 쓰면서 다시 한번 에임전으로 가는데 밥을 또 홀딩 해놓고 네, 나노 MS3에게 줬는데 아 크롱 바로 내려가죠.
나눠 받은 값을 MS리프 해줍니다. 자, 네. 리퍼 입질! 아~ 자, 나노가지고 그냥 살렸어야 됐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크로스에서 올 때쯤 되면 화물홀딩 트레이스 가야 되는데 최세환한테라도 줘야죠, 이러면. 야, 최세환 계속 제스 없겠어요. 최세환, 최세환도 총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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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 너무 많아요, 지금 저기. 예. 제스트가 계속 화물 곁에 있으면서. 오, 자, 유니크? 오, 유니크? 어? 자, 지금 유니크 뒤에서 프리힐. 근데 지금 홀딩한 사람이 있나요? 최세환 이제 와요. 여기 근데 최세환이. 근데 에임가시 먼저 처리를 해냈고 아. 들어갑니다. 들어갔어요. 예. 아, 결국 또 마지막 그 아쉬운 아, 그 판단들이 다시 한번 이어졌죠. 그러니까 나노를 MS3에게 바로 주고 네. MS3에게 처리해라. 근데 그걸 또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광저우는 디빌 선수한테 그냥 안 주고 살짝 아꼈다 디빌 선수가 터지면서 네, 그 차이. 나노를 최대한테 주긴 했는데 이미 인원수차이가 돼서 막 5대3, 막 4대3 이러니까 한 명씩 그냥 터져서 원했던 나타를 제대로 못했어요. 최세환 선수도 그냥 바로 나노 받고 홀딩만 하다가 터졌고요. 근데 그 약간의 순간적인 판단 때문에 이렇게까지 벌어지는 거거든요. 야, 이 광저우 입장에선 조금 아쉬움이 예, 더 느껴지겠습니다. 앞서서 공을 다 털어냈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는 에임 싸움. 거의 마지막 한타를 해야 되는 시간이긴 한데 상대도 곧 밥이 오거든요. 먼저 밥을 쓰면서 한타를 시작했기 때문에 네. 부담감이 좀 있죠. 최세환의 펄스 변수. 들어오진 않았어요. 구멍이 네, 터졌어요. 퍼포싱 하려다 그래도 파웨이가 불타는 파웨이가 제스트 잡았기 때문에 아 근데 포커싱이 어 최세환 근데 결국 어쨌든 이런 식의 싸움이라면 필라델피아 득점이 무슨 딜러가 없어요. 예. 예. 근데 지금 벨로스레아가 너무 무리하다가 이게 터지면 난리 나. 벨로스레아 벨로스레아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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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간 곳이 이벤트예요. 어, 살려주셔서 이게 감사해야 됩니다. 맞지? 네. 재원아, 나 좀 잡아줘봐. 약간 그런 느낌으로 굴러왔어요. 아, 결국 홀딩 못하고 끝났어요. 예. 홀딩이 안 됐죠. 네. 살짝 저 구석에서 자신과의 싸움을 하다가 네. 체력 관리가 너무 안 돼서 힐팩을 찾아 굴렀으나 그곳엔 최재한이 있었습니다. 자, 아, 마지막. 굉장히 개그로 끝났네요, 경기가. 오늘 약간 서로 레킹볼과 둠피스트에 대한 좀 회의감이 들 것 같아요. 아, 누가 더 경기를 재밌게 마무리할 것이냐, 네. 막 이런 것도 아니고 참. 네, 재밌는 게 벨로스리아 선수 0대스입니다. 네. 네. 저도 지금 보고 놀랐어요. 2킬 0대스예요. 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두 번째 경기 너무 이제 디벨로 선수 애쉬한테 뒷라인이 계속 터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냥 굴러만 다니고 있었어요. 에이.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팀원들이 쳐져서 여기 다시 마지막에도 결국 안 잡았잖아요. 맞아요. 여기 화물 아, 발이 아. 짧았네요. 아, 픽사가 네. 네, 뭐 픽사의 잘못이라고 하기에 오기는 왔는데 네, 볼트레가 다 건재한 상황이었기 그쵸. 때문에 본인이 밟을 게 아니었는데 순간적으로 벨로스라 선수가 터널리가 안 되면서 급하게 와봤는데 살짝 늦었고요. 픽사 입장에서는 아 짧아 약간 예, 못 미쳤습니다. 근데 어쨌든 필라델피아 퓨전도 사실은 좀 바빴기 때문에 마지막에 화물 제대로 정리를 못한 게 좀 아쉬움이 네. 있고요. 광주 충분히 이러면은 살짝 상대가 레킹불 조합일 때는 본인들의 이 준비해온 조합이 괜찮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디벨로 선수가 딜러 싸움을 안 밀리고 있고 그렇죠. 레킹볼이 들어와서 흔든다기보다 오히려 레킹볼이 흔들기 전에 균열을 먼저 내주거나 아니면 레킹볼 재우거나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That's better. 근데 차이가 있다면 이제는 본인들이 공격이랑 위치가 더 불리하다는 거죠. 아, 그래도 디벨롭의 애쉬의 뭔가를 기대봐야 되는데 아 이런 식이면 아 벨로스레아 결국 안 될 때 해주는 건 디벨롭인데요. 이 맵이 워낙 2층이 많은 맵이라서 트레이서들은 구석에서로 트레이 싸움을 계속하고 있고 HG 싸움에 의해서 한타 자체의 영향력이 좀 갔는데 디벨롭 선수가 그걸 해줄 수 있을까 아니면 MS3 선수가 지금 퓨전도 승리가 급해요. 아 당연하죠. 퓨전 지면 난리 납니다 진짜. 네네네. 게다가 나중에 이 근데 물론 세트보다는 사실은 지금은 승패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네. 세트를 내주게 되면 이제 매치 포인트를 강도가 잡는 거라서 MS3도 이 악물고 해야 되죠. 그럼요. 불안해져요. 그럼 아, 그럼 그럼. 자 등따가워요. 아 최세환이. 오늘 광저우의 딜러들은 네, 좋아요. 와 아, 이거 봐요. 와 여기 좀 반도 터치하네요. 에이씨 에임을 정말 끝내줍니다. 아, 최대한 그냥 홀딩하다 갈 생각으로 딜러들이 네. 앞에 나와서 터졌고요. 아 근데 볼까지 뒤집어지면 다음 턴이 없지 않나요? 네, 볼을 차라리 그냥 뒤에 살아있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 예.
이렇게 되면 광저우 차지도 거죠. 오, 네. 은근히 시간 많이 끌리지 않고 들어오겠는데요. 네, 그냥 1점 바로 가져오고. 자, 이제 2점 싸움을 해야 되는 퓨전인데 지금 생각보다 부상이 좋지가 않아요. 네. 앞서서의 한타에서 약간 뭐 순차적으로 좀 밀리는 이런 게임들이 네. 나와버려서요. 힐러공 일단 안동에 좀 부담이 좀 있죠. 예. 아, 유니크가 나노를 채우게 되면 주도권을 당연히 강조적으로 갑니다. 사실 지금 진영상 둠피스트한테 주는 게 제일 효과적인데 오늘 계속 둠피스트한테 나노를 안 주고 최세현 나노를 했기 때문에 큰데요? 2층을 다 살펴볼까요? 자, 바비 미라면 밸런스가 안떨어졌어요. 자, 2층 뭐죠? 네. 2층 먹은 디벨롭은 무섭습니다. 좋은 자리를 이렇게 잡고 와! 2층 내꺼! 이러면서 자, 이런 화면 쭉쭉 가죠. 이게 전리품이죠. ML3가 전리품 목걸이 걸렸어요. 디벨롭의 목에 2층을 장악한 자. 예. 자. 상대 딜러를 잡는다. 네, 그렇게 말할까 파웨이가 알고 있는 저 구슬이 목으로 보이잖아요. 뭐 알고 보니 그랬던 네, 것이죠. 제스트의 수국을. 자, 야. 자리가 너무 좋아서 벨로셀로드가 지뢰반이 있는 만큼 위치는 무조건 좀 마카로 오죠? 네, 지뢰반이 깔렸는데 지뢰반 위치가 절묘했네요. 네. 정말 2층에 깔릴 거라 생각하고 다들 내려왔는데 아래 깔렸어요. 폭탄 비가 떨어져서 야, 이것은 벨로스레아를 또 칭찬할 수밖에 없는 네. 네, 공각을 정말 예쁘게 봤습니다. 지뢰반 위치가 좀 기가 막혔네요. 네. 네.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근데 이거는 사실 광저우 차지 선수들 입장에서도 하다가 당했을 수밖에 없는 네. 궁이 많아요. 자, 그리고 오늘 디벨롭 선수 애쉬엠이라면 충분히 자 싸움을 좋게 끌고 갈 수도 있고요. 오늘 경기 끝나고 나서 정말 디벨롭의 에임만 생각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날카롭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그 궁상황이 자 광저우 차지에게 2점까지 안겨줄까요? 이게 잠시 대기? 자, 안 들어왔어요. 펄스를 한번 노려봤는데 들어가진 않았군요. 네. 이러면 이제 힘든 싸움을 해야죠. 크롱 선수에게 나노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제스트 펄스는 안 들어갔고 네, 파멸에게로 살아갔어요. 예. 근데 여기 펠러스가 있는 쪽? 아이고 일단 화물을 조금씩 밀면서 네, 어떻게든 저 2층이 의미 없게 만들어야 되는데 크롱이 벗겨지고 있는 사이에 초원 올렸어요. 자, 크롱 아파요, 아파요. 근데 크롱을 케어하기 위한 화물이의 초월인데 화물 많이 밀어놓고 사이드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 왼쪽 건물로 들어가서 2층 가져야 되는데 아벤스리 자, 균열을 내기다 이게 확실히 들어가야 될 때 굉장히 답답해지고 있어요. 아까는 이제 상대가 들어와 줬으니까 걷어내는 식인데 아 결국에 나노 강화제 이거 안 되겠다. 최세야 나노 강화제 받을 거 빨리 해. 겐지했어요. 2층 가서 나노 강화제 받고 다시 한번 최세야 해줬는데 문제는 이미 초월하고 직결이 돌아버려서 이거를 뚫을 수 있을까요? 앞서서 최세환 선수의 진짜 미친 듯한 나노 네, 그 검쇼가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받아칠 수 있는 게 필라델피아 퓨전이 많아서요. 맞아요. 아까는 받아칠 수 있는 게 불쌍하게 없었는데 지금은 뭐 많잖아요. 집결을 그냥 미리 올려도 되고 나노 소리 듣자마자 초월 눌러도 되고요. 자, 나노 표창조가 과연 될지 최세환 부담 지금 만도 그럼 터져요. 이런 상황이면 더더군다나 쉽지 않죠. 자, 차라리 네, 차라리 깔끔하게 다음 턴을 바라봐야죠. 예, 지금은 그냥 예 터져주고 문제는 이 궁이 너무 많은데요. 네, 저도 딱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다음 턴 하고 봤더니 오공을 바라봐주고 있는데 이러면 광저우 입장에 사실 뭐 어떻게든 밥을 2층에 올려서 상대가 놀라서 뭐 스킬을 빼게 만드는 그런 식의 움직임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참 정말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다가 그 두 번째 경우지 리드 잡았을 때 쭉 갔어야 되는데 그 2층 한번 뺏겨가지고 그 지뢰부터 나 이렇게 네. 먼저 물려요. 뒷라인이 지뢰밭을 벨로스레어가 정말 오늘 예술같이 쓰네요. 그런데 이건 못 살고요. 여기 이 구간에서 거의 그냥 지뢰밭으로만 계속 담았고 있는 느낌이죠. 워낙에 이 구간이 수비 측이 훨씬 유리한 구간이긴 한데 그걸 감안해도 오늘의 광저우의 저 조합이 네. 들어갈 때 너무 연약해요.
마크롱 선수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너무 적진한 가운데로 터지다 보니까 최세 선수도 덩달아 힘을 못 받고 디벨로 선수도 들어가 보니까 지금 아 이거 내가 밥으로 뭐 변수 볼 때가 아니다. 밥도 썼으니까 그냥 미도의 한 방으로 뭔가 뭘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좀 미도를 들었고요. 사실 공격적인 움직임일 때 뭔가가 잘 되는 팀이 사실 제일 강 팀이거든요. 그 주도권을 밟아야 잡는 돼요. 것 때문에 아, 크롬 그냥 밟아야 돼요. 크롬이 밟고 직결 올렸어요. 해세 해줘야죠. 예, 나노 갑니다. 7세와 아 근데 이게 초월 뒤투서 자 아 초월 뒤결인데 이거 어떻게 들어요. 나노 영감도 할 수 없는 상황. 아 디벨로의 미도도 변수가 나오지 못했고 아 초월을 쳐봤는데 끝났네요. 그럼요. 나노 용검으로 다 이기면 뭐 다 나노 용검하지 뭐. 하지만 그 상황이 필라델피아 퓨전 입장에서는 여유롭게 예,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되버렸네요. 아 이게 참 광저우 입장에서는 고민의 고민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이제 공격에 약간 문제가 좀 있고 수비가 단단한 지금 밸런스면 차라리 본인들이 좋은 위치를 잡았을 때 궁을 좀 과투자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든 리드를 좀 지켜야 되는 움직임이 필요해 보여요. 네. 그래서 쟁탈전장에서는 뭔가 광저우 차지도 힘이 나는데 이렇게 공수가 완벽하게 나뉘어져 있는 이런 전장에서는 아 광저우 차지 좀 답답함이 계속 느껴지네요. 자 2-1 필라델피아 퓨전이 한 세트 앞서 있고요. 필라델피아 퓨전은 한 세트만 더 잡게 되면 미드 시즌 매드니스에서의 진출이 굉장히 유력해지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잠시 후에 네 번째 세트로 돌아옵니다.
자, 필라델피아 퓨전이 한 세트 더 앞서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네 번째 세트 전해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경기가 전체적으로 쭉 흐름이 이어지는데 거기서 포인트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근데 앞서서 벨로스레아가 던졌던 네. 이 구간에서 그 지뢰밭 하나가 맞아요. 모든 것을 끝내지 컸죠. 않았나. 네. 반대로 그런 좀 움직임이 광저우 쪽에서 나오지 못했고 네. 결국 이제 아, 2층을 밀어낼 힘이 너무 없으니까 최세한 선수가 뒤늦게 겐지를 들어서 마지막에 어떻게든 용검을 채워서 나누은 검을 해봤는데 이미 퓨전에 뭐 초월집결 다 있는 상황이라 뚫기가 어렵죠.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광저우 차지의 딜러들은 아 이걸 내가 해야 해라는 이런 부담감들이 사실 없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최세한 선수라든지 디벨롭 선수의 애쉬는 야 정말 애쉬든 선수들 중에서 밀리지 않을 만큼의 파괴력은 분명히 있어요. 네, 압도적이었죠. 선수. 중간에는 예, 예, 예. 저는 그래서 이게 차라리 1세트 쟁탈전과 비슷한 구도로 2층이 좀 없고 서로 뭐 어느 한쪽이 화물을 밀려야 되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 네네. 약간 좀 그냥 대칭형 구조로 그냥 피지컬 싸움으로 가는 거면 충분히 광저우도 해볼만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 이번에 그쵸? 맵이 뉴킬 스트리트인데 남아있는 맵이 또 근데 네. 2층이 없는 밀기 전장과 쟁탈 전장이라서 그쵸. 아, 충분히 이거 광저우 차지도 아직 진 건 아니에요. 예, 예. 일단 선수 교체는 없습니다. 벨로스레아가 그대로 에, 뛸 거고요. 네. 아, 퓨전 같은 경우에는 이 맵에 좀 좋은 기억이 있죠. 실제로 항저우 스파크 상대로 이 맵에서 같은 이제 맞볼 조합에서 상대는 소호전 본인들의 애쉬를 선택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쉬를 이용해서 앞라인 싸움에 좀 딜을 많이 넣으면서 승리를 가져왔던 그런 전장인데 문제는 지금 애쉬 싸움을 밀리고 있지 않아요, 광저우가. 네, 세트는 물론 지금 2대1로 퓨전이 리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디벨롭 파위의 애쉬 야타가 오늘 터져주고 있어서 만약에 똑같이 레킹불 조합으로 나갔다가 디벨롭이 터진다 그런지 모릅니다. 어, 그렇죠. 근데 사실 저희가 여러분 이 모든 기록들을 선수들이 예를 들어 디벨롭의 애쉬 또 뭐 이렇게 막 어, 위도우 막 이렇게 해서 그날 경기한 것의 모든 스코어를 다 볼 수 있으면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애쉬 애쉬 뭐 MS3와 아, 디벨롭 이렇게 해갖고 누구다 누가 몇 킬 좀 더 앞서 있습니다 막 이런 거 다 아,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라는 혼자만의 생각을 그렇죠. 네, 해봤습니다.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세트 그리고 네. 뭘 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네. 절대 아닙니다. 네. 생각은 해볼 수 네. 있잖아요. 그렇죠. 네. 메모장이 바빠질 것 같아요. 네. 아 디벨롭 소전으로 나갑니다. 아 그러네요. 네. 이 맵은 사실 기동성 좋은 소전을 많이 쓰는 추세긴 한데 오늘의 컨디션과 어차피 상대가 애쉬를 쓸 걸 감안해 보면 마데시가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본 네. 걸로만 생각하면 사실은 뭐 그렇죠 소전보다는 애쉬가 좋았어요. 크롬과 벨로스레아의 지금까지의 활약은 사실 벨로스레아가 조금 더 좋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잘 먼저 잡는 게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어요. 빠르게 애쉬로 바꿔오면 네. 봤는데 결국? 바로 일어나서 아 그냥 디벨롭은 옵니다. 소전으로 합류가 바로 소전으로 그냥 왔어요. 네. 네, 이 선택이 글쎄요 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전으로도 뭐 보여주면 좋죠. 퓨전의 킹볼 위주의 조합으로 계속 로봇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애쉬로 날렸어요 지금 부르다가 이거 큰데요? 많이 크죠? 네. 게다가 본인 스스로의 채찍을 조금 훅 하고 네. 사이다 한 병 마신 것 같은 느낌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기절 사격을 통해서 그냥 전선 쭉쭉 밀어내면서 아 근데 아직까지 좀 우클릭이 우클릭이 너무 안 맞았어요. 아. 오늘 그 우클릭 미스가 여러 번 모였거든요. 주먹이 우는데요. 주먹이 웁니다. 찍고 아파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근데 크롱이 자리를 비우면 나머지는 볼링핀 찍어지듯이 약간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광저우의 움직임을 봤을 때 그냥 무리해서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계속 로봇 홀딩하면서 그냥 볼트를 아크하는 식으로만 하고 그 좀 한타의 향방을 주는 그 킬을 딜러진에게 넘겨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왜냐면 네. 그 정도로 오늘 디벨롭 최세한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자 광저우 이번에는 힐러들 붕이 옵니다. 유니크는 먼저 들고 있고요. 자, 이 유리한 상황을 아, 그때 상대 바쁘고요. 벨로스가 지워졌죠. 그런데 유니크가 자고 아, 유리한 바쁘고요. 이걸 소전입니다는 우클게이지가 차징되어 있지 않으면 한 번에 막아줄 수가 없어서 네. 네. 자, 이거 그래도 최소한 어느샌가 뭉쳐서 열심히 근데요 좀 전에 제스티의 그 힐러들 킬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본인들의 궁기에지 힐러들이 지금 쫓아가고 상황을 원점으로 만든 거라서 네. 아 광저우의
그나마 좀 2.2 타이밍을 이렇게 그냥 뺏어온 거예요. 그렇죠. 최세한이 로봇을 잘 훔쳐가서 상황은 그대로긴 해요. 네. 디벨롭 선수 오버클럭까지 좀 버틸 만한 그런 순간들을 좀 만들어줬고 네. 1점 전에 충분히 홀딩할 수 있는데 자 이제 밟아야죠. 문제는 이걸 밟으러 오고 싸움이 아 진짜 교환 나노 MS3 근데 크롱은 나노를 받았는데 자고 있죠. 자 이러면 나노 오버클럭 할 걸 하는 그 아쉬움이 좀 들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아 1점이 들어갔습니다. 아하 양쪽 다 나노의 결과가 이렇게 다르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겠네요. 네, 아 잠든 상태에서 1점을 허용을 해버렸고 아, 이건 참 이게 민망하죠. 근데 그건 그만큼 픽사 선수가 잘 재웠기 때문인 것도 있어요. 자, 그래도 골은 잡긴 했는데 예. 제가 그냥 빨리 오버클럭 털어버리고 그냥 애쉬를 드는 게 어떨까 하는 안심이 남긴 하거든요. 오늘 애쉬가 너무 좋았어서 분명한 파괴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웅이 네. 있으니까 기대를 하는 거죠. 소원을 드니까 지금 안 보이잖아요. 네. 아까 그 벨로스레아 선수 방금 전에 잡은 거 말고는 잠자면 왜냐면 게이지가 안 차거든요. 상대가 볼트레 애쉬 조합이라서 아! 필백! 아 터지고요. 크롱은 또 자요. 픽사가 마치 정말 크롱만 본다. 나는 너만 재운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아, 많이 답답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러면 꽤 많이 가죠? 추측합니다. 물론 예. 아직 어, 자리야? 차례날 수도 있어요. 어차피 로봇싸움을 한다면 굿피스트로 그냥 들어가지 말고 자리아로 그냥 들어오는 거 천연식으로 운영하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어요. 본인도 자리아가 훨씬 편할 거고요. 네. 네. 실제로 뉴킨 스트리트에서는 자리아를 쓰는 팀들 아직까지 좀 있죠. 맞아요. 그렇고요. 디벨록은 오버클럭이 있기 때문에 일단 벨록세라를 재워놨어요. 처리까지는 그렇죠. 안 되고요. 자 오버클럭 그런데 야, 바로 오늘 네. 디벨록 진짜 아 이거 아닌가 보다 싶긴 하겠죠. 아 길막하고 예. 하나하나 깔끔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아 이제 애쉬를 들었는데 네. 너무 늦지 않았나요? 지금 거의 100m 가까이 밀린 상황이라 자, 물론 시간은 이제 딱 절반 되었어요. 5분 남았는데 상대 궁도 너무 좋고 로봇의 격차가 거의 지금 10배잖아요. 네, 이게 패치돼서 그나마 시간이 좀 길어졌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예, 8분에 10분 늘어서 와 근데 나노가 그냥 아 일부러 일부러 오자마자 아~ 터지네요. 오자마자 터져요. 우와 그냥 어, 나노 크롱 나노 좀 살렸어요. 쇼 어 광저우가 한번 뺏어 오겠다. 저는 오늘의 플레이를 봤을 때 이 조합이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지금 광저우가 쓸 수 있는 최고의 조합 느낌 나요. 아 그래요? 어차피 안 들어가고 받아칠 거면 자리아가 예, 예. 훨씬 더 한 방이 있고 디벨롭이 그냥 마드시로 들어서 애쉬 싸움 그냥 해서 MS3와 제스트만 어떻게 묶어놓는다면 충분히 볼트레드 자리아 틀으면 자리아가 로봇을 점거할 수 있거든요. 물론 시간이 좀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자 광저우 아오 우리가 터졌고 예. 자 초월은 근데 뺐어요 지뢰밭으로. 아 이게 조금 아쉽네요. 네. 자 제스트 오는 거 자 자리아까지 있기 때문에 이제 제스트 혼자서 규절내긴 너무 어렵고요. 예, 그래서 예. 빠져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확실히 크롱도 조금은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탄이라는 어떤 변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방국이 있죠. 예. 자, 최세한 로봇 관리도 자리아가 저 밖으로 나가는 거는 안 돼요. 자리아 무조건 이 방 안에 있어야 되고 저 코너를 도는 저 외곽 운영을 트레이서가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많이 까다롭죠. 자리아 계열지에 노출되면 자리아 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요. 그 선수가 최소한 여기까지 어떻게든 화물 끌고 와봐 지금 이러고 있는 거고요. 네. 얼추 그래도 우리 편까지는 데리고는 왔는데 자 화물 다시 도둑 붙었어요. 저 근데 이미 저희까지 그래도 한번 밀어놔야 로봇 속도가 좀 빠르기 때문에 네. 네. 결국 그냥 자리아가 계열지로 자 나오긴 했어요. 생존 지금 오! 자. 이게 제스트도 홀딩하기가 어려운 게 자리아가 정말 거슬려요. 네. 고에너지 자리아가 로봇에 버티고 있으면 아무리 트레이서의 생존력이 좋다고 하든들 버티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야, 2층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크롱의 자탄이 옵니다. 아 그걸 제스트가 먼저 끊었어요. 사이드에서 잘 봤죠. 타이밍을 주지 않겠다라는 건가요? 이러면 광저우의 선택이 중요하겠는데요. 자, 그냥 가는 게 나아요. 초월 돌기 전에 나노 돌리고 자탄 믿고 가야죠. 갑니다. 나노 죽어. 자 그냥 뒷라인에 근데 맞아 벨로스레아도 받았는데요. 재웠고 어 이거 유니크도 역할 좋았습니다. 마무리 좋았어요. 네? 자,
미끄러운 게 자긴 하는데 이미 두 명을 잡고 자는 거라서. 맞아요. 지금은 오히려 벨로시가드 제공과 붙었어요. 아, 카리아의 느린 속도로 따라갈 수 없는. 거기 이미 도망갔어요. 저기 있어요. 저기. 전쟁 너무 날래요. 벌써 많이 밀어놨어요. 아. 야, 이게 최세한의 해줘야 되는데. 될게 너무 많아요. 자리아 잡으면 트레이서가 온갖 저런 잔물을 다 해야 돼서. 예, 예, 예. 원래 그런 거 할 사람은 필요해야 되는. 아. 아. 그래도 그래도 비벨롬이 던져놨던 다이너마이트 제스트 데려갔고 무서운 선수 움직임 보니까 집었네요. 자탄을 그래도 어떻게 벽을 끼고 버티고 아 네 그래도 힘들죠. 힐러가 지금 없는 상황이라서. 네. 네, 크레노도 움직이니까 아까 자찬을 안 쓴 게 초월이 있다고 생각했나요? 아, 네, 이거 선수 이미 잡은 뒤였는데, 아, 좀 많이 아쉬울 것 같은데요? 완전 엇박이라서 사실은 네. 열심히 모았던 자탄을 활용도 치고는, 그렇죠. 조금, 씁쓸하죠.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아까 쓰는 게 어땠을까? 그러니까. 아까 최세한 선수가 터지기 전에. 그러니까 먼저 싸움을 걸어서 우리가 원하는 싸움일 때와 받아쳐서 어쩔 수 없이 쓰는 거하고는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도라도랑 똑같아요. 이 외곽 코너를 궁을 많이 쓰는 한이 있더라도 빠르게 통과시키고 이 방 앞에서 싸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그 이번 턴 말고 전전 턴에 잡탄이 왔을 때 그냥 붙이기는 있어야 되는데 네. 거기 살짝 고민을 하다가 다시 한번 이 힘든 길을 걸어야 되잖아요. 빰빰 피 켜봤고요. 이러면 제스트가 자 밥 싸움은 이겼는데 채가 없어졌어요. 네, 이렇게 되면 물론 유니크도 공을 채우긴 합니다만 네. 그 이전에 화물을 다시 뺏긴 상황. 지금 이런 독점 입장에서 훨씬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이아타 뭐 이겨서 그냥 이기면 좋지만 뭐 지더라도 네. 저 외곽 코너 돌 때 그냥 화물 홀딩만 해도 자리하게 결국 개할지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때 전선이 길게 늘은 상대의 뒷라인을 치던가 자리할 치던 옵션이 많죠. 앞서서는 저희가 한 4분 남았어요 라고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시간 20초. 이제 정말 한 번 지면 안 되는데 달라요. 문제는 지뢰바수 입구를 막고 자 나무강화 대까지 MS3가 한 번? 자 근데 마무리 안 되고? 예? 나노트롱. 자 지금 무리해서 앞으로 왔다가 자 용접 당하고 있는데 살았어요. 쿡해요. 네. 일단 자방도 한번 버텼던 것도 중요했고요. 무대 이제 떨어지면 안 됐는데 이거는 광저 입장에서 120m를 가려면 어쩔 수 없이 퓨전 쪽에서 좀 있어야 나와야 돼요. 예, 그거 예. 아니고서 좀 많이 힘든 상황이고 일단 방벽으로 펄스 턴은 무조건 넘겨야죠. 지금 일단 보긴 한 거 같거든요. 100m 달리기를 해봐요. 숨이 얼마나 차는데요. 양쪽 다 초월을 놓쳐 차고 있는 상황에서 제트 한 개 붙였어요. 안 들어갔어요. 자, 근데 자리아가 키어를 잡고 있네. 발 떨어지면 끝나요. 초월을 올리기는 했는데 크롱을 케어해주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자, 결국 필라델피아 퓨전이 3대1 스코어를 만들어내면서 시작은 약간 불안한 듯 했었습니다만 1승 더 추가 전체 포인트 7점까지 올려놓습니다. 아, 이러면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네. 굉장히 유리해졌죠. 이제 본인들은 서울전을 남겨놓고 있는데 서울전에게 진다는들 아직 청도랑 2점 차이고 본인들이 못 올라가는 경우에서 딱 하나입니다. 이제 퓨전이 남아있는 경기 서울 다이너스티와의 경기에서 퓨전이 지고 청도가 남아있는 경기 오늘 다음 경기죠. 상하이 드래곤즈와 그리고 항저우 스파크 경기를 청도가 모두 잡는다는 가정하에 이제 그게 유일하게 퓨전이 떨어지는 경우의 수인데 네. 자 다음 경기에 청도가 지기만 해도 퓨전 확정을 지킬 수 있는 굉장히 좀 유리한 고지에 네, 올라갔어요. 얼마 안 기다렸는데 바로 다음 경기에 네, 바로 다음 경기에 지금 네, 결과가 달려있어요. 네. 사실 벨로시레아는 네, 오늘 뭐 지뢰밭이라든지 본인이 하고 싶은 이런 역할들을 뭐 충분히 또 보여주면서 네. 기분 좋은 경기를 마무리했고요. 근데 진짜 이게 그 한 점 차이일 때와 그래도 2점 차이로 조금 벌려놨을 때는 그래도 심리적인 좀 안정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퓨전은 물론 다음 경기 서울을 잡으면 그거는 뭐 최고죠. 자력 진출 확정이죠. 네, 그건 최고예요. 자력으로 진출 확정인데 사실 이제 지금 서울이 너무 강력한 포스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맞아요. 다음 경기 좀 상하이 드래곤즈가 좀 이기길 좀 네. 기도해야 될 것 같고 아 광저우 차지는 아 오늘 아 MS 선수 오 확대샷까지 오늘 MS 선수 안정감 있었죠. 특히 이 왕의 길에서 뭐 압도적인 모습이 계속해서 나왔고요. 네. 근데 뭐 늘 필라델피아 퓨전에서는 사실 MS3 제스트 이 두 명의 선수들이 끌고 가는 부분들이 네. 또 예, 눈에 많이 띄죠. 자 광저우 차지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아쉽겠어요. 사실
MS3 선수가 너무 이제 날뛰긴 했는데 크로스 선수 봐가지고 이제 계속 잡히고 있어가지고 아. 앞뒤로 간 느낌이죠. 네. 아, 고민했거든요. 네. 이걸 어떻게 좀 예쁘게 말할까. 예, 예. 마치 예, 크롱 입장에서는 약간 불나방 같은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네. 3만 3천 딜에 네, 네. 77처치에 43결정타까지. 확실히 애쉬로 유명한 선수답게 애쉬로 정말 애쉬 들었다 하면 그냥 일단 무섭죠. 상대 네. 입장에서는. 순식간에 그런 뭐 트레가 잡으러 가도 그냥 한 번에 잡아버리고 순식간에 밥이 차고 결정타 중장거리 변수를 너무 잘 만들어주다 보니까 굳이 이제 퓨전이 왜 소전을 안 쓰고 애쉬를 쓰고 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었고요. 미드시즌 매드니스 들어와서 딱 처음 2주차 막 이때까지만 해도 네네 소전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다가 각 팀들이 야 그래도 우리는 소전보다는 애쉬 중심으로 가자 이렇게 눈에 띄는 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 하나가 또 필라델피아 퓨전도 많이 보여지는 네, 것 같아요. 예. 자 이렇게 해서 필라델피아 퓨전은 그래도 한 고비를 넘기면서 1승 더 추가 전체 포인트에서 7점을 달려나갑니다. 어떡하죠? 광저우가 10연패가 됐어요. 하, 그러게요. 광저우 차지가 어쩔 수 없이 리오 선수 대신에 크롱 선수를 저렇게 주력으로 쓸 거면 서핑이 메인 되는 순간 사실 어느 정도 한계치가 분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본인들이 유리한 곳에서 계속 싸울 수 있게 유도를 하면서 그 단점을 최대한 안 보이게 해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 방금 뭐 뉴킨 스트레트 같은 경우는 최대한 방 안에서 싸우고 개활지는 최대한 그 싸움에서 궁을 좀 많이 투자하더라도 빠르게 그걸 통과하고 방 안에서 좀 싸움을 길게 늘리는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좀 단점만 계속해서 보였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고요. 네. 네, 이런 것들을 좀 피드백을 하면서 광저우 차지가 계속해서 조금 발전하는 모습이 한 번에 훅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들이 좀 저희 입장에서는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경기 보내드렸고요.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립니다. 컨텐더스 홍보를 해달라고 얘기가 들려져 왔어요. 근데 맞아요. 저는 컨텐더스 코리아가 이제 주인데 네. 지금 요즘에 계속해서 심지수 홍현성을 네, 계속 맞아요. 늘고 있거든요. 이상한 연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어머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의 어색해서 죽을 지경이에요. 맞아요, 너무 어색해요. 저 아직도 그 스쿨 토너먼트 연기하고 보면은 소스라치게 놀라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보다요. 네, 네. 그 이제 나중에는 이걸 시리즈물로 묶어가지고 심지수 홍현성 쇼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질 지경이에요. 아무튼 그 두 친구가 열심히 홍보가 하고 있습니다. 컨텐더스 코리아 2022 7월 18일 월요일 부터 펼쳐집니다. 많은 분들이 또 예, 함께해 주실 거라 생각하면서 썸머 시리즈 A 오후 5시 많이들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늘 두 번째로 준비되어 있는 경기 들고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버워치 리그는 공식 트레이딩 카드인 어퍼덱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오버워치 리그 공식 음성 채팅 프로그램인 팀스피크와 함께합니다.